선우가 다시 균형을 맞추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자, 선택지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박세영인데 여기서 투사르 칸토나! 야, 칸토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조합을 지금 벤제마와 앙리로 들고 나왔고요. 자, 초반 기세는 지금 이원주가 좋거든요. 네. 라우드루프. 라우드루프도 양발잡이고 체감 좋기 때문에 저러면 되죠. 오라우드! 야, 이거는 WH 게이밍 입장에서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좌우로 계속 이제 공을 벌려주면서 11라인의 균열을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벤제마죠. 그리고 앙리인데요. 지브라리! 아, 표정 변화가 없으면서도 어쨌든 연패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윤창근에게도 약간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나우리요. 어떻게든 동점골부터 넣어야 다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도 사이드 위주로 엔조르 페이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올라가죠. 윤창근 구설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크로스를 직접 넣었던 게 지난 시즌 황세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열리는데요. 말라우더 호나우도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자, 위쪽부터 끊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측면으로 잘 빼고 있는 이상민이에요. 레이트만 애니 올려요. 호나우도 시즌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빠른 타이밍을 가졌었던 황세종이죠. 일부러 길게 골대. 지금 황세종 키퍼 움직이는 걸 보고 했거든요. 자, 아직 공격 찬스 남아 있고요. 펠렌데. 보여줍니다. 원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세종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드레이프 올려줍니다. 리트만의 골대. 지금도 일단은 측면 거쳐서 다시 한번 중앙 쪽을 계속 노려보는 이상민이에요. 파워슛! 야, 저 지점에서 과감한 파워슛 판단 대단합니다. 자, 드리블이 현재까지는 좋은데 약간 고립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황세종 선수죠. 그래서 풀백까지 활용하고 중앙으로 전달해서 파워슛! 파워슛에는 파워슛으로. 야, 이게 황세종입니다. 이게 황세종 맞네요. 창근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이미지가 약간 박수영에게도 지금 좀 피어나는 모양새거든요. 측면 열려요. 올려요. 이렇게 칸토나! 칸토나! 박수영의 선택 칸토나는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이 공격 보죠. 트레이프 올렸습니다. 야야 트레이프 골대. 자, 그리고 일단 퍼칭. 네. 오늘 유독 골대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고메스 이어받았습니다. 야야 트레이프 김철우.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대1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들은 누가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네. 일단 박세영 선수 크로스 위주로 아니 박세영은 무슨 한 골 먹힌 적이 없는 사람처럼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요. 선우가 다시 균형을 맞추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예. 자, 선택지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박세영인데 여기서 투사르 칸토나! 야, 칸토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점이 안 느껴지는 이번 시즌의 출발 박세영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또 올라가죠 칸토나 마테우스! 최고의 슈터 났습니다. 속도를 내보는 호날두.
어, 저게 돌파에 성공하지 못한다는데 이렇게 처리합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옵사이드 아니고요. 키에사 심리전 저도 쳐놓고 키에사 올려 반대쪽 치다 10 통산 150호 골입니다. 네, 크로스만 올라오면 괜찮은 김병헌 선수일 텐데요. 근데 그 크로스 각을 지금 격준혁이 안 줘요. 약간의 트랩 미스가 있죠. 올라가 페리시치. 자, 무리하게 크로스 각을 만들기보다는 침착하게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중앙 각 여는 곽준혁이죠. 모먼트 지단 그리고 램지입니다. 램지! 램지! 곽준혁 슈퍼 램지. 레드베드 내줬고 램지 꺾어줍니다. 기예사. 기예사. 어? 또 살자. 연결이 돼요! 자, 비에이라! 김정민도 지금 방금 전 시작부터 A패스로 반대쪽 열어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봐줘! 네, 어쨌든 이제 경기장을 얼마나 넓게 써주느냐, 이 좌우 전환을 얼마나 빠른 템포를 하느냐가 이 두 선수 사이에서는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올려요! 파리차차! 4-2-2-2의 정상 패턴입니다. 이태경이 준비된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떨궈주고 마무리인가요? 오! 어, 골대! 골! 새로운 골! 골 2대0을 앞서가는 이태경입니다. 계속 일단 볼을 돌려보고 있는데 호날두 아론 렌지 골! 파포가 아니라 니어제트디를 노렸었던 김정민의 슈퍼램지!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승리는 이태경 쪽으로 많이 기우는 상황인데요! 자, 페리시치가 밀어줬고요. 그나브리, 그나브리 남겨! 네, 페리시치! 3대1 이태경!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주력도 괜찮고 슈팅과 관련된 매치가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오! 계속 공격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자, 어디로 맞췄고요. 샤킬이 올려요. 오! 오! 역다가 키커리 들어가니까 살짝 뺐었던 박찬하. 자, 근데 여전히 박찬하인데요. 네드베드. 네드베드 내줬고 호날두다. 호날두다. 정도로 박찬하 선수는 설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확실한 찬스가 왔을 때거든요. 아, 슛! 벗어납니다. 네. 다이나믹 택틱스 활용에 의한 전술 변경이 있다 보니까 박찬하 선수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박찬하!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 건데 예. 자, 이거 넘맥 버스터 잘 열었네요. 끊어내고요. 네드베드 내줬고 비에이라! 과연 박찬하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 자, 이 공간 만들었거든요. 램지 파워슛! 그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끝나지 않게 강성우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 레버스키! 이거 사실 잡고 찼으면 그대로 경기 종료 나오는 느낌이었는 안토니 턴! 그리고 올라가! 페리시치! 있을 겁니다. 지금 메타가 딱 그렇거든요. 7점 한 만큼 넣을 수 있어요. 올라요. 어, 뒤쪽 잡아놓고 아직 있고요. 아직 있고요. 리트만은 다시 꺾어줍니다. 와,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 벌려졌고요. 단주마 다시 한번 단주마가 끌고 올라가면서 접어듭니다. 단주마 내줬고 반페르시 페르시 두안페르시 비네라카 이현배. 그렇습니다. 뭐 속도 힘뿐만 아니라 어쨌든 숫자도 굉장히 늘려가면서 쇼우첸코 슈팅이 나오네요. 앞에 가나요? 어, 올려요! 헤더! 들어갔어! 요하크리프! 자, 이러면 굴리트 대신에 크리프를 먼저 선픽으로 가져온 이 의미가 충족이 되는 거죠! 리트만은 클라이버르 치고 올라가요. 크리프가! 작게 깔아! 크리프야! 올라가죠! 유성민! 오늘 경기 한 경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느낌도 강합니다. 그렇죠. 자, 반페르시 이현민은 여기서 무너져선 안 돼요. 반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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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의 마법사, 왼발의 지휘자 아스날 레전드 반페르시! 자, 2대2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골 싸움으로 크루이프 좀 가는 것 같거든요. 아, 리트만은 올리고요. 크루이프 오. 끝나지 않았고 이제 굴리트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선택에 이현민입니다. 자, 뒤로 빼내줬고 두아르테 어 통과됐죠. 빌레나 박찬하가 더 많은 득점을 놓게 된다면 윤창근보다도 더 앞서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리트만에 좋고요. 크리프! 일단은 걷어냅니다. 자, 이러면 역습이죠. 이러면 역습이죠. 단추마. 반대쪽을 반대! 이렇게 보내요. 대판인데요. 반반 스타! 찌미! 미친 전개를 보여줍니다. 지금 잡았던 결단 반더벤인데. 빌레나 그만큼 어쨌든 뭐 한승현 패설리온이 극찬할 정도라면. 자, 일단 이 장면 보시죠. 오, 막아냈어요. 공격적으로 맞불러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선수들이 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박지민이거든요. 박기용도 포함되고요. 네, 박지민이요? 그러네요. 마린! 막아냅니다. 측면. 자, 박스 크리프 몇 번 해줬고요. 가라! 다시 노아랑 말을 못하겠네요. 잘 볼을 지키고 있고요. 다우슛! 추가 시간입니다. 3분! 자, 이거는 이러면 열려요. 옵사이드도 아니고요. 골키퍼 나와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울산 선수들 답게 이 박상희 선수도 지금 경기장 크게 써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올라오죠 체코! 서의 흐름이 딱 이거거든요. 측면 접수도 칩도 써놓고 스루 올리고 안 되면 컵빼기 위해 마무리. 예. 이런 구도로 갑니다. 슈팅. 이제 걸릴 수 있는 타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자 JT.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달이 돼요. 단주마 올렸고요. 로드레타 굴리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성능상으로도 좋았었던 선수고요. 예. 축구라는 스포츠 그 위에 있어요. 크루이프 슈팅. 근데 그 저걸 헤딩하래요. 끄집어냈는데도. 네. 돌아가는 길에 헤딩. 파워슛 막아냅니다. 제드로프 풀백 이용한 것도 자 직후. 직. 테일러 낮게. 아이고 크루이프. 와. 각을 만들기 위한 넘백 부스트. 이러면 숫자가 괜찮아요. 달리거든요. 우와! 맞았어. 단추마! 스코어 2-0입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저 네덜란드 조합들이에요. 단추마 버스터치. 단추마 이거는 완전 1대1 가야죠. 어떤 선택할까요? 반페르시 넘쳐갔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자, 반페르시 갑니다. 반페르시. 실루시죠.